원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 살았어. 한 어린 왕이 살았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큰 열정을 사냥에 대한 그의 왕국은 위치되어져 있었어. 히말라야의 밑에 쪽에. 이건 한때 매년 그는 여기서 우두는 뭐뭐 하곤 했다. 고 ing 뭐뭐 뭐뭐 하러 가다니까 사냥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근처 숲에 그는 만들곤 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set out for 향해 나서곤 했습니다. 그의 사냥 여행을 나서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시간, 갈 시간, 사냥을 한번더갈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갔습니다. 똑같은 숲에, 이전의 년도와 작년과 같은 숲에 갔다. 그는 사용했다. 그의 아름다운 사슴 가죽 드럼을 to round 모으기 위해서 동물들을. 하지만 아무도 안 왔다. 모든 동물들은 ran 달려갔어. 안전지대로. except 제외하고 한 암사슴을 제외하고 그 암사슴은 왔어. 비웃고 밴드 비웃고 더 가까이 왔어. 점점 가까이 왔어. 그 드럼 치는 사람한테 가까이 왔어. 갑자기 그 암사슴은 두려움 없이 시작했다. 핥기 시작했다. 핥기 시작했다. 그 사슴 가죽 드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Like all other years, 모든 다른 연도처럼 사냥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궁에서. 그리고 왕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사냥 여행을.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스팟 발견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야생 사슴을. 그것은 워서 큰 숫사슴이었습니다. 그의 에임, 조준은 완벽했다. 그가 죽였을 때 사슴을 단한 발의 샷으로 그의 화살에 한 발로 명중했을 때, 죽였을 때그 왕은 가득 찼습니다.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 있는 사냥꾼은 명령했습니다. 그 사냥북이 되도록, 만들어지게 되도록, 뭐로? 가죽으로. 그 사슴의 가죽으로. 그 왕은 놀랐습니다.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한 나이 지긋이 있는 신하가 답을 알고 있었어. 이 이상한 행동에. 그 사슴 가죽 사용된 만드는 여기서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 그러니까 이 드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슴 가죽은 belonged 이게 동사 뭐뭐에 속하다. 그녀의 짝꿍에 속한 것이다. 그녀의 짝꿍 가죽이다. 동격 우리가 작년에 사냥했던 그 사슴의 짝꿍 가죽이다. 짝꿍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잠깐만 다시 이 드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사슴 가죽은 그녀의 짝꿍 것이 아니라 짝꿍의 그니까 자기 뭐야 남편 것이다 그말그 짝꿍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사슴 사냥했던 그 사슴. 자, 그리고 이 암사슴은 애도하는 중이다. 죽음을, 그녀의 짝꿍의 죽음을. 라고 남자가 말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것을 듣자마자 왕은 had, 바꿨다. 그의 마음을 바꿨다. 그는 절대로 몰랐어. 예전에는 몰랐어. had pp잖아. 그전에 몰랐어. 동물들도 느꼈다, 느끼는 것을. 손실의 아픔을 느끼는 걸 몰랐어. 그는 made up, 약속을 했어.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 절대 다시는 사냥하지 않겠다는 약속. 야생 동물들을.